아내 여수 해저터널의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의 국가의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남해군 의회는 국민 대통합의 가치를 바탕에 둔 영원한 화합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도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해군 의회는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그동안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남해군 의회는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영원한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화학과 영원한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과 함께 남해안 선벨트 사업 핵심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26일 남해군 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남해 여수 해저터널 조기건